너거 아니냐, 6학년? 우리 집에 놓고 갔잖아. 아, 맞네. 나 이거 계속 찾고 있었는데 드디어 찾았다. 맨날 그렇게 하나씩 놓고 가냐, 쭈쭈. 어제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엄마가 딱 전화와서 밥 먹자 그래가지고 호다닥 달라가는 바람에 실수로 놓고 갔다가. 맨날 오비키네 집에서 노나 보지? 어제 오리온이랑 또 게임했냐? 게임하고 거래하고. 뭐? 응? 말랑이 거래? 나랑 거래. 나 엄청 많아. 나도 좀 있어. 좋은 거 있다. 나도 있지. 엄청 귀여운 거 많지. 어이 시구, 둘이 말랑이 거래? 말랑이 거래. 저는 이거야. 몰랑몰랑 말랑이. 저거라면 전 이거야. 만원경 잘 보면 콧구멍도 보입니다. 콧구멍도 보인다. 어부지가 귀지 귀여우기. 콧구멍. 귀여워 죽네 그냥 아주 그냥. 와 귀엽지 키키키키오비키. 몰랑이와 만원경. 어떻게 그럼 승인? 그래 승인. 승인. 몰랑 몰랑 귀엽네 몰랑아. 오 잘 보인다. 야 너 콧구멍 보인다 콧구멍. 내 콧구멍 더 잘 보이지. 어이 시구, 저는 그렇게 졸은 거야. 근데 왜 이렇게 등이 뜨거운 느낌이 나지? 어? 난방정이잖아? 웃기다. 오 신기. 어? 깜짝이야. 야 난방정 너 괜찮아? 괜찮아. 왜 그렇게 응? 화가 났어? 누가 그렇게 열받는 일 있었어? 영아 오랜만이야. 잘 지내지? 너 그럼 저럼 너네 둘이 친해 보인다? 어야 얘 맨날 우리 집 오잖아. 맨날 우리 집? 얘 오리온이랑 베프잖아. 그래가지고 맨날 우리 집에 이런 거 놓고 가고 말이야. 응? 시체 맞게. 이제 잘 챙겨감. 야 6학년 너 이리 와봐. 나 누나 나 무서워. 혼날 것 같아. 화이팅. 누나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. 와 만원경 얻었다. 어때 나 군인 같지? 아니 군밤 같아. 장난하냐? 장난치지 마. 너 진짜 나쁜 아이로구나. 너 다 해라. 헐 너도 유행어 안 해? 키키키키오비키. 어 뭐 나도 유튜브 보니까. 근데 이건 누구 거야? 저거. 아 저거? 6학년 거. 너가 6학년 건지 어떻게 알아? 방금 놓고 간 건데? 그리고 제가 맨날 우리 집에서 노니까 내가 알지. 맨날 니네 집 간다고? 저는 뭐 학원도 안 간대? 학원 왔잖아. 태권도 학원. 나는 중2 되니까 바쁜데 누구는 팔자 좋다 초등학생이라서. 아 나도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고 싶다. 아 부질없다. 학년이가 그러던데 요즘 5학년은 방과후까지 하면 한 3시 넘게 끝난다더라? 우리 때는 거의 2시 넘으면 집에 와가지고 간식 먹고 그랬었는데 너 기억나냐 그때? 어 그랬었지. 그치? 근데 쟤네 무슨 얘기를 저렇게 하냐? 응? 아니 그래서 너 뭐 오비키네 자주 가? 아니 뭐 그냥 오리온이랑 놀 때 가서 게임하고 하는 거지. 일주일에 몇 번 가? 일주일에 안 세봤는데. 세 번 넘어? 그러니까 저번 주에는 다섯 번 정도 간 것 같고. 다섯 번씩이나? 뿡! 아, 이번 주에는 한 세 번 정도 간 것 같고. 야 오늘
오늘이 금요일인데 세 번 정도 간 거면은 한 번 빼고 다 갔다는 말이잖아. 그런 셈이지. 그러다가 엄마한테 전화 오면 집에 가고. 야 6학년, 너 오늘부터 오비키네 집 일주일에 딱 세 번만 가. 세 번? 딱 세 번! 알겠어? 야 근데 학년이 아이돌 누구 닮은 거 같지 않냐? 누구지? 아이돌? 그 있잖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 그... 그... 전혀 모르겠는데. 여러분 학년이 누구 닮은 거 같죠? 기억나면 댓글로 알려주세요. 자 다들 모인다. 전체 차렷. 오 가자 가자 수업한다. 촬영! 인사! 비룡! 바로! 오늘은 겨울이다. 각자 가르고 싶은 상대를 지목하여 겨울을 한다. 야 오비키 너 나와. 나랑? 야 나 흰띠인데? 그러니까 나 노랑띠야 뿌! 그래 하자! 겨루기! 야 육학년 너 나랑 겨루자. 나랑 겨루자고? 아 남자 여기 너밖에 없잖아. 아 형 나는 초록띠고 형은 검은띠인데. 띠 대급장 다 떼고 붙는 거지. 그 모든 게 내가 다 딸리는데 체급이라는 게 또 있는 건데. 야 남자가 하면 하는 거지. 겁나. 아 무서워. 자 겁먹지 말고 용감하게. 자 먼저 남자부터 겨루기로 한다. 팀 짠 사람은 일어서. 어 학년이랑 반장이 둘 다 겨루기 한다고. 그래 둘 다 나와봐. 네. 학년이는 초록띠고 반장이는 검은띠고 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태권도는 말이야 아무도 결말을 알 수 없는 경기다. 자 멋지게 겨룬다. 준비 시작.
단발의 달로 오늘은 뷰티가 이겼고 다음번엔 달래가 이기자. 잉! 나쁜 셰프! 야! 너는 노랑띠가 흰띠한테 지냐? 나 오늘 조금 컨디션 안 좋아서 그런 거거든? 오늘은 뷰티에 두고 보자. 좋아! 오늘도 신나게! 태권도 겨루기 대결? 제 성공!